오늘은 솜이 모자라서 솜부터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아트북도 봤는데 팁이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손님 오기 전에 조금 붙여놓긴 했는데 아직도 요만큼이나 남았고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그동안 제 뒤에 쌓아뒀던 요 팁들도 같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서 다 붙였고요. 입장도 지금 이렇게 다 붙여둔 상태예요. 이렇게 붙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아트 잘 만들었구나. 그런 뿌듯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점점, 아, 나의 취향이 이런 쪽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드디어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여기는 갈곳 잃은 팁들이랑 파우더 발색한 거 붙여놨고요. 두 번째 장은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던 팁들 그리고 첫 번째 장은 떨어져 있던 거 전체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끝! 눈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저는 귤을 사러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홍귤. 뭐 드릴까요? 귤이요. 아.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오나 봐요. 막 카톡 오고 난리 났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택배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번엔 메이큰에서 손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네요. 일단 첫 번째 신상은 이렇게 돌멩이처럼 생긴 비비드 알맹이 글리터. 이게 새로 나왔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메탈 컬러예요.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은, 오, 크리스마스를 위한 파츠들이거든요. 일단은 눈꽃 모양이 소, 중, 대 사이즈로 이렇게 세 가지 크기가 있고요. 루돌프 얼굴만 있는 거랑 몸 전체가 있는 요 루돌프 파츠 두 가지 종류 있고요. 리본 달린 지팡이, 오너먼트 장식, 징글벨 파츠가 있어요.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 무드의 화려한 오벌 파츠이고요. 이제 남은 파츠는 니트 파츠인데요.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일단은 트리에 종종 보이는 요런 꽃 모양. 컬러별로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가운데가 뚫린 라인 하트도 니트 모양으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장갑. 이런 니트 파츠도 나왔습니다. 눈을 뚫고 춘식이 히팅 패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귀여워라. 이렇게 담겨져서 왔습니다. 아, 귀여워.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히팅패드예요. 이게 의자에 깔고 앉아도 좋고요. 뭐 컴퓨터 할 때나 노트북 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해도 이제 손목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선물 받았어요. 여기가 포토존이고요.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마스크도 따로 줬어요. 어제 잘 끝나고 오늘 출근을 했고요. 어제 받아온 위촉장이랑 상장 보여드릴게요. 위촉장 하나 요거랑요. 그리고 약간 골드 버튼 느낌이 나는 위촉장도 받았거든요. 그거는 짜란! 진짜 골드 버튼 같죠? 이렇게 카메라가 비쳐요.
이것도 받았고요. 이건 부끄러우니까 조금 패스할게요. 이거는 제 가면 앞에서 나눠주는 이런 네 이런 안내 책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뜨거운 거로 사왔어요. 오늘은 커피 마시면서 언박싱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택배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DIY 그 파츠를 주문을 했잖아요. 그거 왔어요. 이렇게 리본이랑 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볼참. 요게 트리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실버랑 골드 위주로 주문을 했습니다. 짠! 두 번째 택배에 써져 있는 해리 원장님. 요것도 뜯어볼게요. 두 번째 택배는 요거트 네일의 신상 글리터인 화양 연화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밀어서 열면 되고요. 바로 발색 보여드릴게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내일은 제가 대전으로 기술 강사 워크숍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짐을 챙기는 중이었고요. 일단 요거는 안경, 모자, 그다음에 빠질 수 없는 살균 티슈. 요거는 저의 아치를 지켜줄 발바닥 아치 보호대고요. 그리고 내일 엄청 춥대요. 그래서 핫팩 두개 준비를 해뒀고, 요거는 이제 빠질 수 없는 저의 마이콥 스프레이. 요거 뿌려주고 양말 신으면 이제 발에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줘서 훨씬 이제 쾌적하게 신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춥기 때문에 양말도 되게 긴 걸로 챙겼어요. 요렇게 긴 양말로 챙겼고요. 그리고 요거는 렌즈.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화장품을 담을 거고, 남은 짐들은 이제 캐리어에 담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짐을 싸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짐 싸고 올게요. 서울제 요거 요거 받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장님이 사주신 커피.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원장님 갈까요? 저희 캐리어를 감사해요 맡아주셔서. 못 참아. 저는 이러고 가고 있어. 저는 오늘
204호에서 묵을 예정이에요. 문이 안 열리지. 아, 이런 점이.